지난달 21일 문재인 정부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끝으로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18명의 장관 중 1기 내각에 등용된 여성 장관들은 5명. 전체 비율로 따지면 26.3%로 역대 정권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여기에 장관급으로 격상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을 포함하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여기 봐주세요. 이들 여성 장관들은 여성 특유의 친화력과 섬세한 행정력으로 순항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안보의 과거이자 미래라고. 공공 부분 내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한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단은 현재의 6%대에서 10%로 높아집니다. 공공기관은 OECD 평균 수준인 20%에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의사결정권이 있는 여성 임원이 늘어나면 공공부문 유리 천장은 지금보다 약화될 게 분명합니다. 다만 이번 로드맵을 향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여성 인재 풀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목표치 설정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용률이나 취업률이나 하여튼 일하는 조건 요것은 대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좀 높아요. 우리나라 일자리 고용률이 낮다, 실업이 많다, 이런 것은 핵심적인 문제예요. 여성이 그리고 이렇게 여성과 남성은 불평등이 계속되는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성은 이만큼 가 있고 여성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끌어올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